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사람이 그득그득 차야 되는데 이놈의 코로나인지 뭔지 보고 싶어도 어쩌겠어요. 아쉽고 안타까워도 우리 같이 잘 견뎌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카메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허리야. 여기저기 안 쑤신 데가 없네. 한때는 나도 꽤 유연했었는데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제가 살면서 요즘처럼 사람이 많이 운 걸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가슴이 막 답답해요. 이 모든 문제를 풀어줄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참 안타까워요. 이번 달 실적 더 신경 쓰겠습니다. 죽을 시간이라 차가 막혀서요. 도대체 월세는 언제 들어오는 거야? 아, 밀리 월세 어떡하지? 월세가 안 된다고요? 방법이 없을까요? 언니, 병원비가 급해서요.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제발요, 부탁해요. 있는가요? 세상살이 웃어본 적 있던가요? 무거워요, 삶의 무게 해결할 순 없을까요? 말씀드렸죠, 다음 달까지예요. 그때까지 집 좀 비워주세요.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좀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저희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네요. 무너지는 삶의 현장, 넘어지는 인생살이, 언젠가는 잘 될까요? 부질없는 희망사랑. 왜 연락 안 받으십니까? 에? 여기 대출 천국입니다. 이자 납부하세요. 다음 주까지입니다. 아직 취업이 안 돼서요. 조금만 더 기한을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만약 다음 주도 연락 안 받거나 연체 시 통장, 보증금 전부 압류 진행하겠습니다. 버거워요 하루하루 그런 하루 사는 우리 보이나요 살아갈 길 막막해요 세상살이. 주마등 씨, 다음 주까지 회사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 사정이 너무 힘들어져서요. 부득 인원 감축하게 됐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시죠? 저 일해야 하는데요. 과장님! 과장님! 어떡해요. 우리 엄마 병원비, 동생 병원비. 세상살이 힘든가요? 출구 없는 나의 인생 버거워요 하루하루 보완을 있을까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찾아줘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 소환 메리 크리스마스야. 할머니, 이거 두 개 여기 두면 되겠죠? 그쪽에다 놔. 내일이 무슨 날? 아유, 알죠. 한 달 전부터 말씀하셔서 기억하고 있는걸요. 제 생일은 까먹어도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 크리스마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셔서 잘 알아요. 좋아요, 최고야. 네. 그것만 기억하면
머지않아 멋진 만남이 있을 거야. 만남이요? 소개팅! 대박, 할머니 누구예요? 이뻐요? 나이는요? 할머니, 할머니, 아 할머니, 아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예쁜 정도가 아니고 최고로 아름다운 분이야. 기다려봐,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야 할머니 최고 대박! 와 아름다운 분과의 소개팅 대박! 오, 할머니 제가 우유를 깜빡 놓고 왔는데 이따가 꼭 갖다 드릴게요. 어, 그래 그래. 우유가 다 빠졌어. 넉넉히 좀 가져와. 네. 와 완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와 소개팅 예스. 야호. 와, 무슨 저렇게 좋을까? 그쪽은 쓸지 마. 먼지 나잖아. 저쪽을 쓸어 알탕. 할머니 나 알탕 아니에요. 내 이름은 아당졸. 우리나라 몽골 아빠가 울란바토르 면에서 지어준 예쁜 여자 이름이에요. 미안해 나이 먹어 그래. 근데 아당 맛있어요. 아이고 저기 환풍기가 안 돌아가네. 제가 끌게요. 어, 고마워. 할머니 허리 안 좋으니까 됐다. 할머니 나도 소개팅 해줘라. 알당졸 소개팅 좋아요. 네이도 좋아요. 나도 나도 그래 알당졸. 근데 소개팅이 아니고 소개팅. 소개팅. 그리고 너는 이미 만났잖아. 누구 만나요 할머니? 아니 너 막 그때 교회에서 울면서 막 만났잖아. 아 나의 사랑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나 예수님 생각하면 어. 심장이 자꾸 벌렁벌렁 어. 눈이 그렇지. 뜨거워지고 그렇지, 그렇지. 자꾸 입에서 이상한 말만 나오고 잘못한 거 막 다 생각나고 그렇지. 사람들 다 예쁘게 아이고. 보여요. 나 할머니 덕분에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누구 소개팅인지 알겠지? 알겠어요. 알탕졸처럼 저 배달 아저씨도 곧 만날 거예요. 왜 웃어? 저 아저씨도 엄청 울 것 같아요. 아이, 놀리면 못 써. 아이고. 창고 정리하러 들어가자. 좋아요. 오케이. 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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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드럽게 사뿐사뿐. 아 여보 아, 창피해 몰라 몰라. 아니, 아니야 여보 조심해야 돼. 자 이렇게 올라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렇지 그렇지. 오 잠깐만 왜 여보 애가 처지고 있어. 아, 조심해야지. 뭐가 처져 임신 5주인데. 아우 그만해 그러지 마. 임신 뭐 나 혼자 해? 오 아, 여기 당신밖에 없어 임신한 사람. 여기 있는 건 내가 다 사줄게. 이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정말? 응. 여기서 제일 비싼 걸로. 할머니! 할머니! 오우, 왔어. 메리 크리스마스야 총각. 어, 할머니, 어? 저 이제 총각 아니에요. 이제 엄연한 애 아빠예요. 그래 그래. 이제 총각 아니고 애 아빠지. 축하해. 잘했어. 네, 할머니. 여기서 이거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거로 주세요! 얼마나 좋겠어. 이 슈퍼마켓 그냥 통째로 다 주고 싶지. 아 죄송해요. 이가 너무 오바해서. 아니야 아니야. 지금처럼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돼. 근데 비싼 건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 새댁한테 필요한 건 몸에 아주 좋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아주 맛있는 가만히 있어봐 방금 들어온 유기농 두부야. 우와 두부요? 이 두부는 말이야 이렇게 좀 덤성덤성 썰고 거기다 파를 살살 볶아 파기름 촥 넣고 튀겨. 튀길 땐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거기다 양념 간장을 골고루 뿌리고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먹어주면 아주 딱이야. 와 진짜 맛있겠다. 혹시 금식기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특별히 세댁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아, 금식기도요? 뭐 하여튼 난 그럼 두부 세모! 여보, 세모를 누가 다 먹어? 우리 축복이 오늘 세모 다 먹자. 나 돼지 아닌데. 아 자꾸 이러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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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해. 그냥 두부 한 포만 사. 아 그럴까? 얼마예요? 2,000원. 좋을 때다 좋을 때야. 자 퀴즈. 내일이 무슨 날? 예수님 생일 크리스마스. 놀래라. 좋아 좋아. 잘 알고 있네. 할머니가 한 달 전부터 말씀하셔서 기억해요. 그래서 내일 어디 안 가고 남편이랑 길 건너 교회 가보려고요. 오이고. 빨간색 벽돌에 어 여기 슈퍼 이름이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교회가 슈퍼 이름 따라한 거야. 아 그래서 저도 아내랑 같이 교회 가보려고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럼 아무렴 잘했어요 잘했어. 내가 안 되겠다. 이 두부 한모 값에 이 한모 서비스로 더 줘야겠네. 아이, 할머니 아이, 괜찮... 아이, 뭐 괜찮긴. 아이,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아, 크리스마스 아유, 선물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할머니. 내가 맛있게 두부 요리 해줄게. 고마워.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빛내라 빛내라. 여기는 퇴출 천국입니다. 산업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반말과 시장 유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동수 씨 본인 맞으신가요? 어, 네네 맞습니다. 아까 대출 문의 전화 주셨죠? 네. 대출 자격 관련해서 확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정동수 씨 직업 있으신가요? 아, 네. 저 짠돌이 유통 영업직에 있습니다. 월 수입은요? 기본급 약간의 대부분이 수당이라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대출이 되겠습니까? 저 어떻게 안 될까요? 은행에서도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요. 정동수 씨 조건으로는 저금리 대출은 어렵습니다. 고금리는 가능하긴 한데 보증인 두 분의 담보가 필요합니다. 담보? 그럼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아, 저기요, 오늘도 그러면... 행복하시고요. 아, 저기요. 그럼 지금까지 빛내라 빛내라 여기는 대출 천국이었습니다. 상담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주 좋아. 상담이 불편하셨더라도 아주 좋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상담원 송애교했습니다. 계속해서 빛과 함께하세요. 아, 저기요. 불편하긴 한데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아주 좋아해 주자. 할머니 저 가볼게요. 어, 그래. 네. 몸조리 잘하고 건강하고.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여보. 어. 무슨 일이야? 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 무슨 일인데 얘기해봐. 응?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 괜찮아 얘기해봐. 아, 사실 우리 얼마 전에 전세금 올려달라고 했었잖아. 응, 대출 된다고 했잖아. 아,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된대. 아니 괜찮아 여보, 조금 작은 데로 가지 뭐. 나는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 미안해 여보. 여보, 우리 더 힘내자. 내일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고마워.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나 다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사랑해. 아이고 어쩌나. 하나님, 저 부부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어려움이 지나간 자리에 사랑이 남게 해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나도 왕년에 예뻤었는데. 응? 할머니도 저렇게 이쁜 적 있었어요? 그럼.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정말? 할머니 배. 배? 배? 배 왜? 임신 배처럼 많이 나왔어요. 만삭배다 임신 배. 아니, 뭔 내가 배가 나와? 이거는 그 배가 아니라 그 인격. 믿음이야, 믿음, 믿음. 임신 배, 임신 배. 알탕. 알탕 졸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자꾸 약 올리면 이따가 알탕 안 해줘. 알겠어요 할머니. 두부 송송송 알탕 해줘라. 알탕 정말 좋아요. 추울 때 뜨거운 알탕에 두부 팍팍 넣어줘. 그래 알탕졸. 알탕졸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 이 할머니가 해줄게. 진짜죠? 아이 그럼. 우린 가족이잖아. 맞아요 패밀리. 추운데 어여 정리하고 들어가자. 가요. 그래. 정리. 아이고. 제가 난로 끌게요. 응. 이거를 들 테니까 천천히 들고 와. 네. 주일학교랑 했어. 뭔 학교? 아이 무식하긴 해. 아, 하여튼 그거 뭐냐, 그 학교에서 외운 게 있어. 근데 국어단처럼 하는 게 있거든. 해보세요. 어? 요한복음 3장 10 10 아 하여튼 그것도 다 외웠어. 에 부시라고요. 아 그게 음렬이죠. 따라리라라리라리라라 사랑 사독아독아 뭐였더라. 독수리 날개 쳐오르냐.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인데. 야 뭔 노래냐.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무엇더라. 독수리 아니야? 아 아니야. 그러면은 독거노인 고브라 할머니가 고브라 할머니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거지? 응? 영원히 산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상 모두 그러니까 이 두 청년 포함해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거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는 말씀이야. 맞아 내가 하려던 말이 이 말이다. 영원히 즐겁게 산다고요? 잠깐만 기다려봐. 술 깨달라 그러네. 술 깨야지 그럼. 아이고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자 이거 먹어. 에? 먹어 먹어. 왜 아무것도 안 샀는데 서비스. 여긴 눕기 직전이네. 자 일어나 이거 먹어. 술 맛있지.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지. 그런데 예수님 한번 믿어봐. 그런 것과 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아주 끝내줘요. 정말요? 그게 끝내준다고요? 안 그럼.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데요?
저기 저 기찻길 건너편에 빨간 벽돌 교회 가봐.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야, 야 우리 조용, 야 우리 언니. 손해 볼 거 없잖아.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분을 만나러 갈 땐 나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소개해야 해.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 할머니, 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절에 다닌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는 떠났지만 가끔 그냥 교회는 생각났어요. 아이고, 그랬어요. 아유, 당연히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아마 그분도 청년을 기다리고 계셨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다시 가볼게요. 아이 근데 술 먹고 이런 생각하니까 이상해요.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니가 왜 저기 울어? 벌써 풍해야 풍해. 아, 몰라. 아이, 자꾸 눈물이 나면 아이고, 울어. 잠깐만, 내가 줄 게 있어. 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차. 뭐예요 이건 또? 또 뭘 주는 거야? 에? 부부 이거 깜빡. 아 이거 교도소 갖다 놔고 주는 건데 이거 우리 왜 줘요? 그래, 아, 다시 시작하라고. 이 두부처럼 깨끗하게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고 주는 거야. 오, 감사해요 두부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다. 야 우리 이거 두부김치 먹었자. 아, 좋다.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놀게요. 언제든 또 놀러 오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저 아이들 기억하시죠? 꼭 만나주셔야 해요. 근데 제가 자꾸 주님 바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자꾸 소개하고픈 걸요. 아이고, 먼지는 그만 털고 저쪽 좀 치워. 얼른 치우고 빨리 들어와. 알탕 먹게. 알탕 좋아요. 할머니 계세요? 어휴, 미역이 왔어. 아이고 배가 더 커졌네. 예정일이 언제야? 다음 주에. 출장 간 남편은 아직도야? 무슨 출장을 두 달씩이나 혼자서 이걸 어째. 네 오겠죠. 금방 올 거예요. 그럼 다행이지. 오늘도 우유 두 개지. 내가 그럴 줄 알고 우유 넉넉히 채워놨어. 근데
우유를 매일 두 개씩 막 먹는 거야? 다른 거 뭐 먹는 거니 있고? 아, 네. 우유가 너무 맛있어요. 아니 근데 우유 두 개 가지고 되겠나? 아기도 많이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두 개만 살게요. 이 우유는 원 플러스 원이야. 이거 원 플러스 내가 원 플러스 원이면 원 플러스 원이야. 여기서 내가 원 플러스 원이면 원 플러스 원이지. 안 누가 뭐라 그래. 계속 말해. 내가 원 플러스 원 계속 해줄 수 있어. 더 필요한 거 없어. 아니 괜찮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긴.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미옥이가 뭘 먹어야 좋을까? 그래. 일단 이 두부랑 저 계란이랑 호박. 저 괜찮아요. 이거라도 먹어. 먹어. 그러면 이것만 주세요. 두부는 먹고 싶었어요. 추운데 어여 들어가. 메리 크리스마스야 미옥이.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고 실은요 두 달 전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응? 어딜? 제가 싫은가 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됐는데 아기까지 생기니까 제가 부담스러웠나 봐요. 미안하다고 편지 한 장 남기고. 아니 이런 우라질 놈의 새끼를 만나니 다리 멍댕이로 확 분질러 버리려고. 아버지 막말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 저랑 고아원에 살다가 결혼한 친구랑 둘 다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쓰자. 휴지가 어디 갔냐? 아니 매번 보이던 휴지가. 집으로 가는 거지? 아니요. 오늘까지 일하기로 한 게 있어요. 돈을 벌어야 해요. 저 가볼게요. 내가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왜 책임지려 합니까? 당신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생명인데. 아니야, 나보다 잘 키워주는 대로 보내면 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기쁨, 당신의 즐거움, 당신이 찾으십시오. 욕망을 억누르지 마세요.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세요.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모든 책임들 갖다 버리세요. 버림받기 싫었던 내가 버리려 해요. 이 아가를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가슴이 조여와요. 오랜 세월 찾아. 네? 할머니? 오랜 세월 찾아 알게 된 얘기가 있어. 한 아기가 있었어. 그 아기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었고 외면당했었지. 그런데 그 아기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었어. 그리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 아기는 나에게 그랬어. 그 아기가 지금도 생각나. 언제나 내 속에 있어. 세상에 생명이 되어줄 아기. 나에게 소망이 되어줄 아기. 생명 그렇게 소생해 하네. 죽어버린 우리 마음같이도 어둠 속에 빛이 된 아기. 알려줄게. 이 말의 주인공은 바로 슈퍼스타 아기 예수님. 슈퍼스타 오늘의 주인공은 슈퍼스타 아기 예수. 슈퍼스타 우리를 구원하신 슈퍼스타 아기 예수. 미호가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이 가장 큰 축복의 씨앗이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치지 마. 인생의 절정이 바로 이 순간. 인생의 벼랑 끝 비로소 내가 보이네. 그때가 절정의 순간. 아름답게 피어날 꽃망울처럼 터져나오는 생명은 소중한 거야. 생명을 주신 아기 예수님처럼 생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야.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봐. 하늘을 봐. 하늘을 봐. 예수님 슈퍼스타 생명을 주셨네. 오늘 슈퍼스타 꽃본 아기 예수 슈퍼스타 아름다운 슈퍼스타 생명이 주셨네.